섞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석회질과 섞어가지고 하얀 빛깔이 난대요. 그래서 약간 팝콘같이 생긴 것도 있고 강아지 이빨 부러진 것처럼 생긴 것들도 굉장히 많고. 아, 그게 안 짜거든요. 그렇게 아이스크림 좀 먹어봐. 땅콩 아이스크림이랑. 어머 어떡하지. 아우 고소해. 야 고소하다. 야 땅콩으로 아이스크림 처음 먹어본다 나는. 아 고소한 맛이. 어머. 감칠맛이. 와, 언니 이거 좀 봐. 이게 모래야. 오. 얘 이게 팝콘 같이 생겼다. 네. 어? 모래라고 하기에는. 이게 다 이런 거야. 이게 다 여긴 모래인가 봐. 어머. 초콜릿 같아. 초콜릿. 어머. 와. 저게 모래예요? 모래. 저게 모래예요. 모래라기보다는 약간 작은 돌멩이들 같은데 모래사장에 다 그런 거예요. 팝콘처럼. 어머 이 촉감이 무슨 작은 콩 만지는 것 같아, 콩. 이거 완전 팝콘 같이 생긴 모래야. 모래가 아니 살에 들러붙지도 않고 이거 봐. 뚝뚝 떨어지고 촉촉하고. 재미있다. 야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? 조그만 덧니가 빠진 이빨 같기도 하고 초콜릿 같기도 하고 막 그래. 어머 진짜 이건 흙이 아니고 모래도 아니야. 이건 조개 껍질 부셔놓은 것 같아. 야 이거 대박이다.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니? 집에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. 가져오려고 했는데 저기 천연기념물이라 못 가져가게요. 아. 맞아요. 저 걸려 큰일 나. 저 하나라도 가져오면 안 되죠. 한 조각 가져오고 네. 싶어요. 제주도 건 무조건 제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게. 네 맞아요. 그런가 봐요. 이런 해변이 세계적으로도 뭐 거의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여기밖에 없대. 아 좋다.